Hi guys, 권우고입니다. 새 맥북 출시가 됐고 해서 맥북 설정 관련한 팁도 소개해달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기본 설정보다는 맥북에서 너무나 놀고 있는 이 터치바 일 좀 시켜보려고 준비했어요. 밝기 조절, 볼륨 조절, 그리고 각자의 설정 옵션에 따라서 스크린샷이라든지 다른 기능 하나 추가해서 딱 이 정도로만 쓰고 있을 것 같은데 맥북 배경 이미지 막 바꾸고 맥북 파우치 뭐 쓸까 이런 거 고민하는 시간에 터치바에 좀 더 애정을 쏟기로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공유해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을 넓게 쓰자. 저는 항상 독을 이렇게 화면에 꺼내놓고 썼어요.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설정에서 자동으로 독 가리기와 보기로 설정을 해놓은 유저들도 많을 텐데요. 화면에서 아예 독을 불러내지 말고 이제는 터치바로 불러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독을 그대로 터치바에 옮겨올 수 있는 앱을 다운받고 사용 중인데요. 일단 보기에 예쁘고 무엇보다 터치바를 훨씬 더 많이 터치하게 돼요. 터치바를 터치하려고 만들어진 이 터치바인데 터치바를 터치 안 하고 있으니까 터치바인데 터치할 일이 거의 없는 게 그동안 되게 속상했거든요. 맥북을 쓰면서 앱 실행시킬 때마다 우리가 독을 당연히 찾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는 터치바를 터치하면 얘가 열일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성공! 이런 방식으로 터치바를 통해 앱을 오픈하게 되면은 이 실행 속도가 좀 느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것저것 이렇게 해보면 전혀 그런 부분은 없어서 불편함 없이 또 재미있게 써먹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바에 표시된 해당 앱 프리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터치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각자 사용에 맞게 빼고 넣고 하면 됩니다. 이게 아쉽게도 영어로만 가능해요. 간단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하이드 컨트롤 스트립이라고 있어요. 컨트롤 스트립을 숨기고 싶을 때는 이거를 표시하면 되는데 저는 독만 터치바에 올려놓고 쓰기엔 좀 불편하니까 저는 특히 볼륨이나 밝기는 무조건 터치바로 했기 때문에 기본 터치바 옵션들도 함께 표시되길 원해서 이렇게 빼놓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상단 옵션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 파인더를 숨기거나 실행되는 앱만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휴지통을 숨길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체크하고 켜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와이파이, 배터리, 퍼센티지 표시도 할 수 있고 날짜까지 이걸 보고 싶으면 독과 함께 터치바에 켜놓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어차피 이거는 다 제어센터나 메뉴바에 있는 것들이라 너무 복잡해서 저는 굳이 이거는 켜놓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터치 스위처.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폭보다 이 터치 스위처가 이 앱이 조금 더 쓸만한 이유라면은 얘는 현재 오픈되어 있는 작업하고 있는 앱들을 이 터치바에서 가장 왼쪽에 표시해줘요. 여기 보면 더 밝은 앱들이 있고 그 다음엔 좀 다소 어둡게 표시되죠. 밝은 앱들이 현재 작업을 하느라 켜져 있는 앱들입니다. 구분하기 편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각 앱을 터치바에서 바로 종료시키거나 가리기까지 할 수 있는 옵션도 있어서 기존의 트랙패드 스와이프 제스처로 혹은 커맨드 탭 단축키로 작업 창 사이를 막 이동했다면 이제는 방식을 터치바로 갈아타보세요. 우리가 맥북에서 작업할 때 이왕이면은 키보드에 이미 올려져 있는 이 두 손 손은 이 구역에서 벗어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위로 살짝만 뻗어서 터치바에서 독을 불러내고 왼편에 밝게 표시되어 있는 현재 작업 중인 작업창 선택해서 실행시키고 또 왔다 갔다 이동도 해보면 생각보다 더 간편하고 작업에 끊김이 없어요. 이거는 처음엔 당연히 어색해요. 어색하더라도 충분히 익숙해져 볼만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본에 충실하기. 아 거참, 한국어 지원도 이거 안 되는데 뭐 추가적인 앱 설치하고 막 더 화려하게 예쁘게 이런 거 쓰는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기존에 있는 터치바 세팅만으로라도 좀 잘 써먹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특히 최근 맥북 프로 터치바 모델로 입문한 분들에게 제가 알려주고 싶은 커스터마이징 방법입니다. 맥북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들어가면 하단에 컨트롤 스트립 사용자화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터치바에서 터치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뀔 거예요. 맥북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든 가장 많이 필요하고 많이 불러내는 동작들, 기능들이라면은 밝기 조절, 그리고 소리, 볼륨 조절 이런 것 같아요. 최대 4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해서 저는 스크린샷은 무조건 여기다 빼놓고 사용해요. 어느 기기에서건 화면 녹화, 사진 캡처 이거는 항상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4개 빼놓고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앱별로 작업할 때마다 터치바에 표시되는 터치바에서 가능한 동작들을 반드시 한 번씩은 꼭 써먹어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편하고요. 스피드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iMessage의 경우 예를 들면 메시지 쓰기 아이콘 누르고, 그리고 또 대화에 빠질 수 없는 이모티콘. 여기서 바로 쓱 부드럽게 이렇게 싹싹 넘겨가면서 쓰기에도 편합니다. 애플의 기본 앱인 메모 앱, 그리고 제가 항상 맥북에서 쓰는 스티커 앱도 그렇고요. 이렇게 타이핑 작업하는 앱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터치바에서 할 수 있는 게 폰트 바꾸고 볼드 처리할 수 있고 언더라인, 그리고 또 색상을 바꾸거나 메모 앱의 경우는 제목, 머릿말, 뭐 부제목 이런 거, 또 블렛 포인트 설정할 수 있고 타이핑 작업에 필요한 동작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사파리 맥북에서 안 쓰는 유저들은 없겠죠. 이거는 무조건 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탭 켜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탭 이동할 때 이거 당연히 누르고요. 새 탭 오픈할 때도 플러스 아이콘 터치해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검색 도구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주소창 입력이 가능해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도 하고, 뭐 사파리에서 필요한 거는 그냥 다 있으니까 터치바만으로도 사파리에선 충분한 정도입니다. 그 외에 음악 앱, 리마인더, 그리고 메일 앱, 여러 기본 앱들 이런 거 작업할 때 터치바에 표시되는 동작들을 진짜 한 가지씩 한 번씩만 써봐도 터치바는 충분히 열일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절대 터치바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건 파이널 컷 프로입니다. 파컷에서 혹시나 잘못 눌러서 괜한 시간 낭비할까, 혹은 이것저것 알아볼 타이밍 같은 거는 편집하면서 전혀 없기 때문에 파컷에서는 굳이 저는 쓰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터치바는 밝기 조절, 볼륨 조절, 그리고 또 저의 경우는 화면 녹화할 때만 사용하다 보니까 아, 이거 굳이 맥북 프로 터치바 모델로 할 필요가 없겠구나, 추천할 필요가 없네 싶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특히 최근 맥 OS 빅서 업데이트에서 되게 아이패드스러운 제어 센터가 떡하니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더 진짜 이제는 뭐 터치가 없어도 크게 아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속상해서 왜냐하면 저와 같이 이미 터치바 모델을 사용 중이라면은 얘 이왕 있는 거 일 좀 시키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한 나름 귀엽고 또 활용도도 높은 터치바 앱, 그리고 기본 동작들 한 번씩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꼭 많이 많이 사용해 보세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